세종대왕이 타고 있는 가마. 아녀의 승차감은 구름을 흐르는 듯 편안합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날씨와 불길한 징조. 아유, 승차감 지랄하고 자빠졌네. 조선 최고의 배기량, 말 두 마리, 사람 20명에 달하는 사마력 가자! 지옥 가자! 왕이 탄 아녀는 순식간에 자빠졌네. 굳이 죽일 건데 굳이 죽여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천문 하늘에 묻는다. 어느 날 세종은 그림 하나를 보게 됩니다. 눈비에 젖어 복원하였사옵니다. 송구합니다, 전하. 시계로구나. 물시계이옵니다. 이 기기들이 어찌해서 코끼리 등에 얹혀져 있는 것이냐? 아, 코끼리 말입니까, 전하? 원래 물통이 무겁지 않사옵니까? 그런데 코끼리 코가 또 길지 않사옵니까? 혀가 매우 길어집니다. 흔들리면 또 지랄하고 자빠졌네. 사람이 무슨 소리를... 너 모르지?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 너 모르지? 손짓 잘한가?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장영실이라는 자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장영실? 그때 그 장영실은 그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 장영실이 누구냐? 그때 일어나는 한 관노비. 뭐야? 넌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겠느냐? 선생님, 그러하면 제가 노비겠습니까? 이런 씨. 그때 천재성을 폭파시키는 장영실. 거기 그려진 그 코끼리 뱃속에 그 밥사발처럼 생긴 그릇이 물시계 역할을 하는 것이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그 그릇에 물이 차오르면은 그렇게 되면 인형을 하면 너는 이 그림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코끼리가 없습니다. 아이, 조선에 무슨 코끼리요? 아, 있다. 코끼리 우리도 있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코끼리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야. 정확히 말하고. 소인의 생각으로는 조선의 것으로 조선에 맞는 것을 만들면 됩니다. 장영실의 이과 플렉스, 메이드 인 조선 플렉스로 그에게 물시계 프로젝트를 맡기는 세종. 세종은 노비인 장영실의 재능을 알아봅니다. 열어라. 예. 그곳에는 이보 먹어라. 옷한 벌이 있었습니다. 예? 에헤이, 여봐라, 저 입혀 먹어라. 아, 이게 무슨? 서운관 국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노예에서 그냥 면천을 하고 평민이 된 것도 아니고 바로 관직을 얻게 된 장영실. 하지만 조선의 조정엔 언제나 다들 자리에 앉으시오. 왕의 헤이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대부들이죠. 장영실에 대한 규지를 보류시킨 이유가 무엇이오? 신분체계는 조선의 근간입니다. 국노를 그리 쉬이 면천하시면 그릇된 선례를 남기시는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출산한 노비들과 그 남편들에게까지 휴가를 내어주는 법령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래 전하께서 근본도 없는 천한 노비와 가까이 지낸다 말들이 많사옵니다. 노비도 이 나라의 백성이네. 천품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말 실수했다 방금. 백성들의 천품을 교화시킬 수 없다면 아니, 그대들은 정치를 왜 하는 것이오? 단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함인가? 훈계는? 이러한 조정 대신들의 반대에도 세종은 최고의 언변으로 장영실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꺼져. 장영실은 그렇게 혁명적인 자동알람 물시계 자격루를 뚝딱 만들어버립니다. 누구야? 이거 뭐하는 사람이야? 아다이 놈아. 뭐야? 한편 자격루의 작동 테스트.
비추시오!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의 백성들은 낮이고 밤이고 이 자경루의 종소리에 맞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어? 여러분들처럼 해시계밖에 없는 조선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밤에도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죠. 이 행차길에 백성들을 만나 직접 들어보니 명나라 절기가 우리와 맞지 않아 아주 애를 먹고 있다 하더이다. 우리 땅에 맞는 우리의 절기를 과인이 한번 정확히 측정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늘을 여는 천문 역법은 명나라 황제만이 다룰 수 있는 것이옵니다. 명은 절대 천문 기술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너 말실수했다.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나. 장영실에게 이번 일을 맡겨보려 합니다. 자, 조심! 자. 아이, 큰 환을 들어... 아이고, 전하. 큰 환 쪽을 들어주시옵소서. 고맙구나. 됐다. 이번에는... 그렇게 두 콤비가 만들어낸 새로운 결과물. 대간의. 입수도는 각수 2도 10분. 입수도는 각수 2도 10분이요. 전하, 조선과 명나라의 별자리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하당이 남경보다 반시즌 빠릅니다. 그렇게 대간의를 통해 명나라의 것이 아닌 조선의 절기를 이제야 우리도 우리 땅에 맞는 우리 조선의 시간을 갖게 됐다. 대단한 일이긴 하나 분명 명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어차피 알게 될 일, 우리가 먼저 명에 알려 더 큰 화를 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쁨도 잠시 명나라 사신. 아상신도 황비대천수! 조선의 임금은 들으라. 짐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조선은 근자에 대명령을 패하고 불손한 기계들로 독자적인 시간을 만들었다. 그대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즉시 천문 연구를 중단하고. 감히 누구의 명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어명이요! 어명? 그렇게 두 사람의 꿈은 산산조각나버립니다. 전하! 전하! 전하께서 꾸신 꿈을 쟁이 두 손에 담은 것이 정녕 죄가 된단 말이옵니까? 아, 연기. 그것이 바로 네 죄다. 당장 장영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설령 천문의의를 폐한다 하더라도 대호군은 절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장영실이 조선에 남아있다면 천문의의야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래. 명나라에서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는가? 대감! 영성! 기다려들 보시게. 주상께서 설마 이 나라를 위험에 빠지게 하시겠는가? 니들이 애국을 알아. 명실이를 지금 어딨느냐? 주라!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어디 주상이라도 났느냐? 그리고 장영실의 체포 사실을 알게 된 세종. 장영실을 잡아 가두라. 하결을 한 적이 있느냐? 초극대노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다. 장영실을 잡아 가두라. 하결을 한 적이 있느냐? 극장에서 본 이후의 장면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전하께서 이천행궁으로 떠나셨어. 전하께서 행궁으로 떠나시다니. 응? 과연 세종과 영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세종은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세종대왕님이 나온 역사극만 여러 가지고 19년에는 세종 이야기가 천문까지 두 개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세종의 이야기는 영화화될까요? 세종대왕의 역사는 민중이 바라는 지도자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인성 그리고 지성. 거기에 지랄하고 자빠졌네. 천문의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휘둘렀던 피바람을 기억하고 멀리합니다. 아버지 태종이 숙적들을 모두 숙청해준 덕과 본인의 어진 정치로 인해 왕세가 강했던 세종이지만 천문의 극적인 장면에서 신하들에게 그는 끝까지 성군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즉 한국사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은 말 안 듣는 놈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조선의 역사에서도 흔치 않는 숙청 없는 정치를 오랫동안 유지해냅니다. 잘못된 것을 짚어내고 힘을 휘둘 줄 아는 리더십과 힘이 있음에도 독재하지 않는 리더. 그런 세종대왕을 천문에서는 정확히 표현해냅니다. 힘을 가졌지만 함부로 쓰지 않으며 자신에게 반문하는 신하들을 말로 설득하고
정말 힘이 필요할 때는 이를 지혜로 풀어내는 그의 모습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거기에 세종의 지적 수준은 현시대에도 가늠할 수 없는 방대한 분야의 천재성을 보입니다. 조선 풍토에 맞는 농서를 편찬했고요. 집현전으로서 국왕의 자문기구를 설립합니다. 또한 음악과 관련된 정관보, 해시계, 물시계, 총통, 신기전 등 쉽게 말하자면 당대 모든 분야, 자 이와 같은 분야들을 잘 보시죠. 한마디로 조선의 클래스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킹 오브 더 킹, 그게 바로 세종대왕님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 집권 때 만들어진 조선의 기틀은 오래오래 조선 그 자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화려한 업적을 뒤로하고라도 그 시대에 출산한 관노비의 남편에게 휴가를 준다는 2018년쯤에야 볼 수 있었던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자그마치 1400년대 조선시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천문을 보면서 알게 되었고 참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업적의 가장 큰 날개였던 과학이라는 날개의 한쪽을 담당했던 조선의 이과 공대 그랜드마스터 장영실을 노비라는 허울로 보지 않고 관직까지 주며 대우군으로 만들어 조선의 천문학과 기상학 각종 공학을 발전시킨 그 업적까지, 천문은 그런 세종을 바라는 현시대의 염원이자 이상향의 투영이 아닐까요? 권력의 유지 유제나 힘쓰는 정치인들 대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장영실이라는 신리를 바라며 이 영화는 2020년에 다시 한번 하늘에 되물어봐야 하는 어쩌면 현 시대를 다룬 영화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천문 하늘에 묻는다의 리뷰였습니다. 지금 절찬 상영 중입니다.